불을 연상시키는 귀는 사실 지느러미다. 커다란 푸른 눈을 가진 뱀파이어 오징어는 박쥐 날개처럼 마그로 연결된 다리를 갖고 있는데 천적이 나타나면 몸 안팎을 뒤집어 달아난다. 가만히 서서 먹이를 기다리는 세 다리 물고기. 바닥 생활에 적응해 지느러미가 다리로 진화한 신비한 생명체다. 심해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확률은 표층에 비해 100분의 1 정도로 희박하다. 때문에 모처럼 먹이를 발견하면 단번에 물어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이빨이 날카롭게 휘어진 생물이 많다. 심해 아귀도 그 중에 하나로 머리의 발광기를 낚싯대처럼 흔들어 사냥감을 유인한 뒤 안쪽으로 휘어진 날카로운 이빨로 단번에 물어버린다. 짝짓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수컷은 암컷을 만나면 배를 물고 떨어지지 않는다. 몸집에 비해 큰 입과 이빨을 가진 심해어. 그들의 괴기스러운 모습은 황량한 심해 환경에 적응한 놀라운 진화의 산물이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수심 1000m 이하의 무광층. 해파리의 놀라운 발광이 암흑의 심해를 수놓는다. 빛 해파리의 몸에 난 작은 섬모 돌기들이 발광하며 선보이는 아름다운 무지갯빛 향연. 암흑의 심해에서 다른 생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발광 시스템을 진화시킨 결과다. 최근 심해 생물의 발광 시스템은 생명과학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심해 생물이 합성하는 발광 물질을 응용한 생명과학 연구는 2008년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첨단 과학으로 인정받는다. So if you want to map the nervous system of an animal, you can put this gene in near where the nervous system genes are, and the nervous system will be lit up with green fluorescence. You could visualize where all the tumor cells are in an organism without actually having to sacrifice it. And so in the living animal, you can see the progression of a treatment by looking for the fluorescence that's associated with the tumor cells. So all these applications that have come from this protein that was originally in a jellyfish and the genes that were taken out of a jellyfish. 미국을 대표하는 해양 연구소 우주홀. 이곳은 무려 4대의 심해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이슨은 그 중에 하나로 수심 6,500m의 심해까지 탐사하는 무인 잠수정이다. 이런 첨단 장비로 우주홀의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얻기도 한다. I was on watch when we came on this thing and it was amazing. We were seeing flashes of flame. I think we were somewhere 900 meters deep. 태평양 서부 마리아나 제도 인근 해저에서 제이슨이 촬영한 해저 화산의 폭발 장면. Oh my God. 구름처럼 솟아오르던 소용돌이가 점차 강력해지며 유황과 암석, 불꽃이 분출되기 시작한다. 3년간의 지속적인 탐사 끝에 탐사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화산 폭발을 목격한 최초의 인류가 되었다. But we went and we sampled for 8 or 9 days that same volcano 12 hours a day and it never got old to look at this thing. It was spectacular. The lava flow is happening underwater, the explosions. 1980년대 중반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선체 발견.
우주울 연구소는 4대의 잠수정을 활용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심해 탐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Little phrase that says when you turn on the lights down underneath the ocean, you will always see something new. You'll find on the seafloor new minerals or in the seafloor new minerals. Every time we go down, new species are discovered. One of those species may be the cure for Alzheimer's or some other disease. The deep sea also is a challenge to get to. 남태평양 심해 탐사 둘째 날. 수심 400m까지의 시험 탐사에 성공한 탐사팀은 이제 본격적인 심해 탐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98m입니다. 20분이 지났을까? 예정대로라면 수심 300m에 중층 수역이 나와야 하는데 아로 부위에서 전달되는 화면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한 지점에 멈춰선 수심 표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서둘러 무인 잠수정 카메라로 살펴본 결과 잠수정을 내려보내는 케이지의 케이블이 축에 걸려 헛돌고 있었다. 결국 146m 지점까지 들어간 케이지는 그대로 인양됐다. 수면에 떠서 부유하는 잠수정을 인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 탐사에 쓰이는 잠수정은 미국의 탐사업체에서 임대한 것으로 수리 역시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 mechanical failure of the chain which spools in the tether. So when the vehicle left the cage, as soon as it left the cage, this chain broke and we couldn't pull the vehicle back in the way we had hoped. 2시간여의 수리 끝에 탐사가 재개됐다. 수심 400m 지점까지 문제없이 내려간 상황. 케이지에서의 분리도 별탈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또다시 이상이 발생했다. 내려가던 잠수정이 그대로 멈춰선 것이다. 조사 결과 케이지와 잠수정을 지탱하는 크레인에 과열 신호가 포착됐다. 자칫하면 케이지와 잠수정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기술팀이 총동원돼 잠수정을 배전으로 옮긴 후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아주 작은 결함으로도 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무인 잠수정. 고장의 원인은 메인 모터의 부러진 핵심 부품이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남태평양 한가운데